네, 3월 6일 10시 50분입니다. 아, 지금 응급차가 지나가서 조금 시끄럽네요. 오늘은 토요일이고, 네, 오늘도 이틀 만에 운동을 가네요. 사실 오늘은 뭔가 운동을 가야겠다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집에 있다 보니까 좀 우울해져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대로 있다가는 우울에 완전 침식당할 것 같아서, 네, 운동하러 지금 나온 길이에요. 뭔가 우울이 왜 왔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, 사실 좀 빡센 그 일정에 어제는 좀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, 체력적으로. 그래서 거의 진짜 일 효율도 잘 안 나고, 네, 일도 뭐 그렇게 뭐 만족스럽지 않았고, 일 끝나고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잤어요. 잠을 자고 새벽에 깨가지고 공부를 부랴부랴 하다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. 내가 일본을 뜨면은 후회할까? 뭔가 후회할 것 같은 거 있는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. 뭔가 일본 뜨면은 내가 여기 처음 올 때 그려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, 나는 그 모습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고 아니면 멀어져 있고, 나는 어떤 걸 잃었으면 어떤 걸 포기하면서 가는 걸까? 내가 그리고자 했던 것을 여기서 쟁취를 못했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? 나의 모자람 때문일까? 혹은 기회가 없었을 뿐일까?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진짜로 없었던 것일까? 기회가 있는데도 알아차지 못한 나는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? 만약에 알아차리려면 어떤 능력들이 필요했을까? 어떤 생각들을 했어야 됐을까? 얼마만큼 나는 모자란 사람이고, 얼마나 못난 사람일까? 네, 좀 뭔가 네, 좀 이런 감정들에 좀 계속 빠져들어가지고, 네. 어제 부랴부랴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도저히 그만두고 쉬었는데도 기분이 안 풀려가지고, 네, 사실 오늘 점심에는 저한테 부업 일을 소개시켜준 친구랑 잠시 점심에 약속이 있어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, 그것도 좀 늦어버리고, 네, 그것도 늦어버리고, 아무튼 그 친구랑은 뭐 재밌게 떠들고 나서 집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, 열심히 공부를 못했죠. 와가지고도 조금 하다가 또 집중이 또 부도가 나서, 네, 그런 하루였어요. 네. 하루가 아니지, 이틀이에요. 네. 하지만 이런 상태, 이런 감정 느끼는 거 지금 제 상황에서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행동이거든요. 네, 절대 빠지면 안 되는데 벗어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냥 갑자기 불현듯 마나츠노
마보롯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, 그 노래 가사가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. 뭔가 전부 환상처럼 다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, 그런 생각들 때문에, 만약에, 그러니까 일본을 뜬다면은 내가 여기서 지냈던 것들이 모두 환상이었고 그냥 여름 속으로, 아지랑이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한테 있어서 지금 제가 바꿀 수 있는 미래를 꿈꿔야 되는데 자꾸, 네, 모르겠네요. 이런 부질없는 감상 빠져봤자 지금 현생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고민을 빠져가지고, 네. 뭔가 여기서 진짜 사랑하는 그런 짝이 있었더라면은 일본에서의 삶이 행복했을까, 뭐 이런 생각도 들고. 네, 좀 모르겠어요. 뭔가, 네, 나는 왜 한국을 가려고 하는가. 네. 아, 네, 그렇네요. 네. 그냥 그런 감정 때문에 텐션이 굉장히 많이 좀 다운돼 있고, 네, 힘드네요, 좀 심적으로. 네. 근데 뭐 우울의 정도가 뭐 100이 있다면은, 사실 뭐 100까지 간 건 아니고 한 40, 50 지금 갈랑말랑 하는 것 같아요. 네. 100, 우울 100을 찍으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. 네. 그래서, 네. 어찌됐건, 뭐, 옳은 거 해야죠. 공부가 하기 싫으면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운동을 나왔고,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좀 기분이 상쾌해졌으면 좋겠네요. 하루 빨리 조깅 30분 하고 운동하고 따신 물로 샤워하고 마지막에 찬물로 딱 정신 딱 차리고 헬스장을 나와서 딱 그 기분을 빨리 맛보고 싶습니다. 뭔가 찬물을 쐬면서, 네, 운동의 끝을 알리면은 그래도 일단 생각했던 플랜대로 못 지낸 하루였지만 운동이라도 했다라는, 적어도 일말에 좀 안정감은 들면서, 네, 좀 오늘 하루 깨있는 동안 운동 끝나고 삶을 조금이라도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날입니다. 아, 진짜 갑자기 생각하니까 화가 내네요. 쓸데없이 진짜 쓸데없이 우울해져가지고. 아, 진짜 완전 쓸데없는 거거든 이런 거. 네. 한국 가서 해보고 언제나 뭐 장점 있으면 단점도 있고 다 얻을 수 없는 거가 바로 진짜 진리니까 모험을 해야죠. 일본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 한국 가서 이룰 수도 있는 거고 못 이룰 수도 있는 거고, 한국에서 못 이루면 뭐 다시 뭐 일본 와도 되고, 일본이 그리우면, 아니면 준비해가지고 또 다른 나라 가면 되고. 좀 달리면서
생각을 좀 비워볼까 합니다. 오늘은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